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쇼호스트 김백유입니다. 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를 업업 시켜드릴 오늘의 마지막 네, 제품입니다. 오늘 당나귀 밀크예요. 아, 이거 대박인데 진짜. 당나귀 밀크, 수분, 수분이 아니죠. 슬리핑팩, 그리고 여기 수분 크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수분 크림이고요. 우리 밤마다, 매일 밤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팩. 오늘 뭐 바르고 자지? 그러니까. 뭐 바르고 자야 내일 아침에 예뻐질까? 맞아요. 밤에 그냥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을 바르고 잘까? 팩을 붙이고 잘까? 팩 붙이고 난 후에도 뭐가 더 그거 필요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라 붙이는 재미, 골라 바르는 재미. 오늘 뭐 할까? 맞아. 이렇게. 그리고 또 임의용 제품 우리가 쇼호스트로 하다 보니까 종류가 좀 있잖아요. 그 고민이 있으실 텐데, 우리 고객분들이 오늘, 이 제품의 장점을 한번 제가 직접, 이건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처음에 흥분하지 않고 잘 설명드리려고 약간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구매를 했고요. 제 팬북, 정화식 방송이지만 제 팬북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인증샷을 한두 개 올려놨어요. 오늘 이두 개가 아마 묶여가지고 구성 갈 건데, 혹시 구성 좀 띄워줄 수 있으세요? 자, 묶여서 갈 거예요. 이두 개를 다 해서요? 48,000원이네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48,000원. 무료 배송이에요. 제가 그때 아마 이게 누구 방, 제 방송인가, 혜원 씨 방송인가 했는데, 즉석에서 바로 몰랐어요. 발라보고, 가격 보고, 성능 보고, 따봉. 말이 따봉. 틀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거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근데 가끔 못 바를 때는, 다른 임의용 제품들을 테스트해야 할 때만 안 바르고 무조건 발라요. 무조건. 이 수분 크림. 빨리 열어보고 싶네요. 우리 이러니까. 우리 백유 씨가 너무나 좋다고 하는 팩. 제가 들고 있는 건요. 슬리핑 팩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자님 들어오셨고요. 당장, 용자님 누구 가지셨다. 그냥, 감사합니다. 용자, 용자. 용자, 용자, 용자. 용자, 용자. 목소리 멋있다. 용자. 용자. 감사합니다. 무궁화는 땡큐, 사랑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또 꽃향기가 막 나네요. 용자님이 무궁화 어우, 무궁화 주시니까. 주시니까 봄이네요. 봄입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라스 라이프 힘이 스타일리스트. 솟는 라스 라스 최정아. 라스 최정아. BK. 괜찮다. 꽃, 이거 하면은 이거 해야겠다. 누나래. 정아씨도 괜찮다. 하세요. 나도 써먹을게요. 저작권 저도 줘요, 같이.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무꽃 BK. 난 이렇게 할게요. 정신은 괜찮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라스 최정아. 라스 최정화. TYJ님! 누가 주셨네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당이님께서 당다라당당당당당당당. 네, 안녕하세요라고. 예, 저희 스텝은 당당이님이에요. 맞아, 당당이님. 당당이님이 오늘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당나귀예요. 진짜 당나귀 크림. 여러분들이 당나귀가요. 이것도 이거 어떻게 이태리산 당나귀 뭐라고 갑자기 생각 우유. 우유를 넣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당나귀가 출생을 하고 6개월 이내에만 채취가 가능. 채취라고 하니까 좀 아까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고가래요. 정말로. 귀하대요. 아니 근데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아 씨도 들어봤잖아요. 이거 지금 대박이거든요. 대한민국 물론이고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쪽 물론이고요. 가지고 온게 이태리예요. 유럽 쪽이랑 선진국들은 이미 다이 효능을 그렇죠. 알고 우리 임의용 제품에 다 넣은 거예요.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요, 막 목욕하거나 막 이런 거할때 우유로 샤워를 했었대요. 그쵸,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우유가 아니었고요. 당나귀 우유였대요. 당나귀. 귀족들, 왕족들이 쓴다는 그 우유. 그니까. 저는 귀족이 아닌가 봐요. 한 번도 당나귀 우유로 샤워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지금 현 시간부로 이 생방송 시점으로 우리 정아 씨는 귀족입니다. 그쵸. 전 이미 귀족이에요. 왜냐면 지금 당나귀 우유로 되어 있는 제품들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썼어. 팩도 있고, 뭣도 있고. 자, 그렇죠. 근데 오늘 거의 끝판왕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분크림.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제가 에센스, 올인원 에센스를 바르시는 분들한테 수분크림은 따로 한번 바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그 그럼요. 수분크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분크림이 일반 수분크림이랑 다른 게 얘도 올인원 기능이 있어요. 아, 피디님, 저희도 웹캠 여기, 이 방에도 웹캠 만들어주세요. 이게 장난 아니죠? 웹캠을 못 보여드린다니까 내가 왜 속상해. 샀는지 알겠죠, 정아 저 씨? 방 가서 이거 웹캠 이렇게 보여주고 와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 정말. 이따 발중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빠 언니 지혜 네, 왔어요. 지혜 안녕. 안녕. 우리 LG1024님, 문화 주셨어요. LG1024님,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가 땡큐.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해주네요. 지혜 이것저것 바쁠 텐데, 5학년이